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그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그 MSA 앱 개발 배포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는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의 소개 사용 그리고 그 도커 이미지 기반 그 샘플 앱 개발 및 K8에서 배포에 대한 부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으로 그 쿠버네티스에서는 지금 앞서 발표한 그 CF에서와 비슷하지만 이게 매니페스트 파일을 별도로 쿠버네티스용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GitHub에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참조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시고, 그리고 그 개인 로컬 환경에서 쿠버네티스 접속해서 그 CLI로 그 앱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kubectl이라는 유틸리티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 그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그 가이드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샘플 앱, 이거는 그 앞서 발표한 CF 자료랑 동일하고요. 그리고 또그 도커 허브 이미지 레파지토리라고 제가, 넘어가지 않았네. 죄송합니다. 네, 도커 허브 이미지 레파지토리라고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간상 이 7개 앱에 대해서 그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 이미지를 생성하고 그 이미지 레파지토리에 올리는 과정은 시간상 여기서 모두 할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그 도커 허브 쪽에다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이그 도커 허브에 올라간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이나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개에 대해서만 샘플로 진행을 할게요. 네, 먼저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에 대한 소개 및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스타 컨테이너 플랫폼은 지금 그 파스타에서 현재 버전이 5.5인데 이때는 지금은 그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불리고 지금 네이버에 설치된 버전은 이 버전보다는 낮은 버전이에요. 그때는 이 컨테이너 플랫폼이라고 안 하고 카스라고 했거든요. 구조는 동일합니다. 네, 카스 아키텍처를 보시면 지금 네, 이쪽에 마스터랑 워커 노드가 보입니다. 이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고요. 이 클러스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미드웨어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지금 대시보드에서 여기서 배포된 앱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거나 하기 위한 그 대시보드가 있는데 이 대시보드를 운영하기 위한 API 그리고 그 파스타에서 이 서비스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브로커 그리고 관련된 API인데 이건 뭐 DB 쪽에 대한 API고요. 커먼 API. 그리고 여기에서 생성된 내용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공간 MariaDB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외부에서 붙을 수 있는 HTTP 프록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카스 서비스 생성입니다. 지금 이거 생성을 먼저 하기 전에 먼저 그 계정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에 설치된 파스타는 지금 리소스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니아에서 제공하는 플레이파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파스타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인데 그쪽 계정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쪽으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플레이파크 주소는 이거고요. 여기로 한번 다들 접속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계정은 이 회사별로 네,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저 계정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 되셨죠? 네, 거기에서 보시면, 네? 로그인이 안 되신다고요? 계정, 네. 잠시만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업체 순서가 있어서 그거대로 이 번호는 그 번호대로 진행을 해주겠어요? 일단 그럼 저도 한번 접속해서 같이 화면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들 이런 화면 들어가셨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카스는 하나의 서비스로 되어 있습니다. 파스타에서 지금 5.0 그 플레이파크 환경에서는 카스 버전 아, 컨텐 아, 파스타 버전이 5.0인데 5.0에서는 그 4.6과 마찬가지로 카스가 파스타의 하나의 서비스로 되어 있어서 지금 서비스에서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미 생성을 해놨고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가지고 카스 서비스를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성하실 때그 플랜은 마이크로로 하지 마시고 그 스몰로 해주세요. 네, 카스 서비스 스몰로 해서 신청을 하셨으면 네, 그 화면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대시보드를 눌러가지고 카스 대시보드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각 계정마다 카스 서비스를 생성하시면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하나의 네임스페이스를 할당을 받으시는 거고요. 이 네임스페이스 명은 여기 있습니다. 네, 플랜 리소스 쿼터 내용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지금 카스 대시보드는 이거는 현재 이쪽 이 UI로는 어떤 YAML 파일, 매니페스트를 배포해서 뭐 파드나 서비스들을 배포할 수는 없어요. 지금 5.0에서는 이 배포 기능은 없고 여기는 단순히 대시보드, 그냥 보는 용도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네임스페이스에 아무것도 배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건 없고 지금 여기에서 자기 그 노트북에서 CLI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려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kubectl을 로컬에 설치를 하시고 액세스하기 위해서 그 인증 컨텍스트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kubectl 설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윈도우시죠? 네, 윈도우에서 설치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이거대로 설치하시고 설치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 URL 보면서 설치해 주십시오. 이게 좀그 기본 가이드긴 한데 영어라서 어려우시면 그냥 설치 방법은 구글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최근 거.
독한데. 여기 한글 문서도 있네요. 기본 문서에. 네네. 대시보드 누르시면요. 되셨나요? 네. 네네. 자, 그 다음 큐브시텔을 다 설치하시면 그 큐브시텔로 지금 그 배포된 카스 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접속해서 여기에서 앱을 배포해야 되는데, 접속하는 방법은 네, 여기 맨 초기 오버뷰 화면에서 오른쪽 탭 액세스 누르시면 이쪽에 설치 이후에 환경용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각그 운영체제에 맞춰서 이 부분 그대로 복사하셔서 그 윈도우 CLI에서 커맨드 라인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인증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것도 있거든요. 작아서. 근데 저도 앞에서 테스트하느라고 인증서 파일을 많이 받았는데, 인증서 파일 받아서 특정 경로에 위치시킨 다음에 그 경로를 여기 넣어서 이 명령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kubectl get all로 하셔가지고 현재 네임스페이스에 아무 리소스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시면 됩니다. 저도 설정을 한 거고요. 하다시면 이렇게 나오시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신 거예요. 네, 여기서 그 PPT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거는 앱이 배포된 이후에 나오는 화면이고, 지금은 아무것도 배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표만 나오고요. 이거는 앱을 배포한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